코스타리카 출신의 82년생 바디빌더 알렉스 캄보네로는 2014년도 MPC 놀스 아메리칸에서 우승을 하면서 IFBB 프로가 됩니다. 아름다운 쉐입과 가는 허리, 볼륨감 이 세 가지의 조화를 이루면서 알렉스 캄보네로는 단숨에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남들과는 다른 그의 모습 역시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알렉스 캄보네로는 어린 시절 오토바이 사고로 인해서 목에서 좌측 눈으로 가는 신경에 손상을 입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측으로 고개를 살짝 돌려야지만 왼쪽 눈이 보입니다. 보디빌더의 커리어상 굉장히 위험한 수술이기에 알렉스 캄보네로는 본인의 커리어 이후에 수술할 것을 계획합니다. 170cm가 훌쩍 넘는 키로 212 체급에서는 장신의 키로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사이즈가 작아 보일 수 있었지만 아름다운 쉐입과 다이어트의 수준으로 그는 좋은 성적을 쭉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토론토 프로라는 강력한 프로쇼에서 1위를 기록합니다. 당시에는 212 체급에서 이미 강자로 군림하고 있던 김준호 선수와 제인 왓슨이 출전하였습니다. 꾸준히 좋은 성적을 보였던 그였지만 많은 보디빌딩 팬들은 그의 한계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아마추어에서 프로가 된 당시 때보다 사이즈적인 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는 것과 두 번째는 그의 하체 사이즈였습니다. 보디빌더로서 타고나야 되는 완벽한 근육의 모양을 타고났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체급이었던 플렉스 루이스와 나란히 섰을 때 두 선수가 같은 체급으로 보여지진 않았습니다. 그만큼 알렉스 캄보네로의 사이즈는 많이 부족하였습니다. 2018년 본인의 커리어 대부분을 함께했던 조지 파라 코치와 헤어진 뒤 알렉스 캄보네로는 팀 Y3T의 닐 힐과 함께합니다. 올림피아를 출전하기 위해 다양한 쇼를 치러야 했던 알렉스 캄보네로였지만 2018년 시즌에서는 달라스 프로쇼에서 우승을 하면서 바로 올림피아로 갈 수 있는 직행권을 따냅니다. 좌측에 보이는 사진은 시즌을 시작하기 전 알렉스 캄보네로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비시즌을 완전히 놓아버리는 그의 방식으로 인해서 그의 사이즈의 변화가 크게 없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의 삶은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미스터 올림피아, 알렉스 캄보네로는 본인 커리어 사상 베스트의 모습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합니다. 단 한 번의 프로쇼였던 달라스 프로쇼에서 우승하면서 미스터 올림피아로 진출했기 때문에 그의 몸에는 지친 구석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본인의 베스트 쉐입을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알렉스 캄보네로가 받은 순위는 미스터 올림피아 8위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알렉스 캄보네로는 클래식 피지크에 도전할 것을 선언합니다. 사실 그의 코치였던 닐 힐은 진즉에 알렉스 캄보네로에게 클래식 피지크로 도전할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하지만 미련을 남기고 싶지 않았던 알렉스 캄보네로는 2018년 시즌 212 체급으로서 마지막 도전을 한 것이죠. 212 체급에서 다소 큰 키임에도 불구하고 알렉스 캄보네로는 한계 체중과는 거리가 먼 가벼운 선수였습니다. 따라서 큰 변화 없이 클래식 피지크에 도전할 수 있었고 그가 받은 첫 번째 순위는 피츠버그 프로 1위였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5월 뉴욕 프로에서 그는 신이었던 키온 피어슨에게 패하면서 2위를 기록합니다. 모든 시합 결과에 승복해왔던 알렉스 캄보네로였지만 뉴욕 프로의 결과에 대해서 의아함을 감추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알렉스 캄보네로는 6위를 기록합니다. 212 체급 당시보다는 두 계단 올라간 순이었지만 알렉스 캄보네로는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올림피아 애프터쇼에서 브리온 앤슬리와 탑2의 자리에서 경쟁을 하였습니다. 야마모토 프로쇼에서 2위를 기록하면서 알렉스 캄보네로의 시즌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체급 하향 조정을 한 만큼 기대가 컸던 클래식 피지크 선수로서의 도전이었지만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현재 알렉스는 2020년 3월에 열리는 아놀드 클래식에 도전할 계획입니다. 그보다 높은 순위였던 키온 피어슨과 조지 피터슨이 빠진 클래식 피지크에서 알렉스 캄보네로가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 굉장히 기대됩니다. 트레인포이링의 특보였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공유해주신다면 더욱더 감사합니다.